국내 가격에 비해 턱없이 저렴한 수준인 미국 수출 충주 사과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충주시 농정 당국은 정상적인 유통구조에 따른 가격 책정이라는 입장입니다. 29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미국 수출용 사과는 지난 1월 18일 선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주시와 충북원의 농협은 2011년부터 매년 사과 4에서 6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정 당국 등은 미국 수출용 사과 품질 관리를 위해 100% 계약 재배를 진행 중입니다. 1월 LA에 보낸 사과도 까다로운 미국 현지 검역 당국을 통과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계약 재배했습니다. 2013년 초 가격으로 계약해 재배한 사과여서 선적 시점 국내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해도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게 농정 당국의 설명인데요. 특히 세계 사과 생산량의 20%를 점유하고 가격 경쟁력도 갖춘 미국 첨과 시장에 충주 사과가 진출하는 것은 의외의 성과로 꼽히기도 합니다. 현재의 국내 금사과 가격으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충주시 관계자는 실제 미국 사과 한 개 가격은 1달러에 불과한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 충주 사과라고 해서 국내 가격을 반영해 올려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미국 현지 시장 사과 가격과 천정부지로 오른 한국 시장 사과 가격을 단순 비교한 장난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논란이 확산하자 충주시 유튜브는 저도 속았습니다라는 해명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은 수출용 충주 사과 논란 진심으로 사과한다. 국민 모두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중간 도소매상인들이 다 해먹는 것 같다. 한국은 유통구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이 비싸다고 하더라. 사과 수입은 어렵다면서 수출은 하고 있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